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보면서 지금 느끼는데 내가 그 아 머리가 왜 이러냐? 자다 이러는 것처럼 됐네. 잠깐 졸았어요. 주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저렇게 전자레인지가 올라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불이 올라오잖아. 이런 식으로. 근데 그 기름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거나 이렇게 요렇게 생긴 무슨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다가 뭐 고기 굽거나 위에다 뭐 신문지 올려서 생선을 굽는다든지 뭐 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 프라이팬이나 이 주위로 불이 붙었어. 그래서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지.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 불을 좀 조그맣게 할게. 불이 이렇게 일어났잖아. 그러면은 이 위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위에 후황 있잖아. 후황 뭔지 알죠? 저거 후황부터 꺼야 돼. 후황 안 끄면 후황 바람 때문에 얘가 빨리 올라가다가 후황 거기에 필터에 분명히 종이 같은 거나 그런 필터 하나씩 이렇게 끼워 놓는다고 여기다가. 환풍기요. 그럼 여기 거기 그 거기에 이제까지 빨아들인 그 기름때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름때가 이렇게 막 묻어 있어. 막 이렇게 기름때가 막 이렇게 져 있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봐. 그럼 안에 여기 들어있는 이 종이에 불이 붙는 거야. 여기 그냥 빵 쌍로 먹고 그냥 파이어 그 자체야. 그래서 이 불씨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, 그리고 이거 기름 위에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.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우선 밑에 이거 전자레인지 이거는 무조건 꺼야겠죠. 여긴 제 1번 가스 차단. 우선 더 큰 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스 차단. 그리고 2번 이 위에다가 밀가루나 아니면은 그 뭐야 부침가루 같은 거 있지. 그런 거 확 부어도 되고. 뚜껑을 덮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. 뚜껑 덮는 거. 그냥 뚜껑 덮어버리면은 그냥 꺼지니까. 소금, 설탕 다 돼요. 여튼 밀가루, 소금, 설탕 이런 거 부으면은 꺼지고.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집 앞에 소화기 있다고. 맞아, 나 집 앞에 소화기 있지. 그러고서 그 소화기 그냥 들고 와서 뿌리면 안 된다는 거. 물론 꺼질 수도 있는데 이게 기름에 붙은 그 불을 끄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불 자체를 그냥 끄는 뭐 그런 용도라 가지고. 그러니까 이것도 형이 있어요. 뭐 ABC형, AB형, 뭐 ABC형 막 이래 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집 앞에 있는 거 보통 그냥 쌍로 먹고 그냥 불 붙어 있어. 생으로 뭐 커튼 같은 데 불 붙어 있고 그냥 이런 거 그냥 생으로 끄는 거고. 기름용 소화기가 따로 있어서 소화기 잘못 쓰면은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서 더 번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. 그리고 만약에 불이 이렇게 뭐 너무 많이 번졌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끌라고 하지 말고 그냥 119 불러. 아 그리고 이거 내가 우리 시청자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는 교육시켜줘야 되겠어. 불났을 때 대처법. 불났을 때 여튼 불난 거 어딘지 모르고 튀어야 돼. 연기가 많이 나. 아파트야 절대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는 건 많이 들었지. 엘베 안 돼. 계단으로 내려가야 돼. 그리고 그 현관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. 현관이나 그러니까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딜 정도로 뜨거우면 거의 열면 안 돼. 열면 좋대. 문 손잡이 딱 잡았는데 뜨거워서 아 뜨거워 그랬는데 아 그래도 나가야 돼. 그 문 열면 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밖에는 불잔치가 난 거야. 여긴 불잔치가 막 불파티가 나고 있어. 근데 요 문 손잡이로 열이 전달이 된 거지. 열이 전달해서 얘도 엄청 뜨거워진 상태야. 근데 이걸 강제로 문을 열잖아. 그러면 백드래프트라 그래서
여기에 불이 요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나고 있잖아. 이 정도로 막 이러고 나고 있었어. 근데 문을 내가 여기 문을 탁 열어서 제껴서 이 가운데에 있는 막을 없애는 순간, 이걸 열어버리는 순간 여기 불이 요만했던 게 문이 탁 열리면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야.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이 이 산소를 타고 확 이렇게 막 용 오르듯이 쭉 타고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. 어떻게 되겠어? 내 방이 여기 안에서 나가야지 이러고서 여기서 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되겠어? 뒤진다. 뒤져본다 그냥. 그래서 문을 열면 안 되고,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나갈 수 있어, 튈 수 있어, 그러면은 튈 때 어떻게 하냐면 집에 수건 있잖아, 그냥 쓰는 수건. 수건 요렇게 생겼지. 첫 번째 여기서 물을 묻혀야 된다. 이건 또 짜야 돼. 여기서 물을 묻혀. 물을 묻혀서 꽉 짠 다음에 팡팡 털어. 털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접어서 정사각형 만들어서 내 입 코 이렇게 딱 막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딱 막어. 코하고 입만 하고 그러고서 뛰어나가는 거야. 그러고서 튀어야 돼. 그렇지, 저게 바로 백드래프트. 여튼 저 누가 뭐 해서 저런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폭발하면서 빵 하면서 터지니까 저 하면 뒤지겠죠? 문 열었다가? 그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군 부대원들하고 미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훈련을 하는데, 자 이거 방화 정화통을 다 썼다는 가정하에 연기를 방독면 쓰고 연기가 막 일어나는 그 구역을 미군들이랑 같이 지났어. 자 정화통을 쓰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. 정화통을 쓰고 둘 다 안전하게 도착을 했어. 자 도착을 하고 근데 앞에 또 있는 거야. 앞에 또 오염지역이라고 돼 있는 연기 지역이 나오는 거야. 근데 우리나라 부대 애들은, 우리나라 군대 애들은 정화통을 다 썼죠. 둘 다 썼는데 얘 패닉이 온 거야. 어떻게 하지? 막 옷으로 막 코를 막고 이거에 대한 훈련을 안 받은 거야. 막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미군 애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이바 벗어서 하이바 안에 집어넣던 수건 꺼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막 갖고 있던 손수건 있지, 그 손수건 꺼내가지고 8겹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오줌을 쌌대. 그래서 오줌 싸고서 오줌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갖다 코하고 입 막고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. 통과했다는 거야 5분 동안.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거기서 멈춘 거야.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고. 그러니까 그 이거를 내가 설명을 듣는데 수건으로 정화통이 1시간인가 2시간 그거 해주는데, 이거 물로 이렇게 해서 수건으로 한, 우리 보통 쓰는 수건으로 해서 8겹으로 만든 걸로 갖다가 입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동안인가가 계속 정화가 된대. 그러니까 가스 같은 급은 정화를 못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분진이나 이런 미세 먼지 같은 것들 있잖아, 미세 그런 내연들, 그런 거는 막 걸러지는 거야. 그러니까 항상 수건으로 접어서 코하고 입을 막고 뛰어라. 내가 옛날에 콘도에서 한번 있는데 불난 적이 있어요. 다른 사람들 그냥 막 아우 냄새 마르면서 계단 그냥 뛰어내려가더라고. 나는 웽 지금 콘도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모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비상구로 다들 탈출해주세요 이러더라고. 그 소리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자기 거 물건 챙겨서 막 다 뛰어나갈 때 나 화장실로 존내 빨리 들어가서 화장실 물 키우고서 바로 수건에다 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코 먹고서 이러고 나와서 보니까 나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소방관들이 철물점 화재를 진압하려고 합니다. 소화기 주기적으로 흔들어줘야 합니다. 월 1회 정도. 몇 년 동안 그대로 두면 굳어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. A는 일반, B는 유류, C는 전기화재, 주방에서는 K급 주방화재 때 집에 있는 게 대개 ABC여서 불 꺼도 다시 붙은. 여튼 그렇게 해서 살아라. 제일 오늘의 포인트는 다 필요 없고 튀어서 도망치려면 문 뜨거우면 열지 마라. 그리고
수건을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은 숨 쉴 때 물이 빨려. 그러니까 짜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,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지 돼요. 종멸발사.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.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.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니다. 손잡이를 만져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.